올여름 원기 회복을 책임져줄 이열치열 보양식의 절대 제왕 닭백숙. 하나, 평범한 닭백숙을 생각했다면 큰 오산. 세상에 없던 숙성법으로 독보적 육질과 맛을 자랑하는 닭백숙을 탄생시켰으니. 내가 6개월을 오픈을 안 하고 집에서 이거 삶아서 날마다 저것도 한 1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와, 한 달 매출이요? 연 매출 우와. 10억 원 신화를 이뤄낸 누룽지 닭백숙. 그 놀라운 맛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 대박집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에? 어, 야, 주차장이 뭐야? 이거 어째?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상해 보이는 건물. 마치 박물관처럼 다양한 골동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는 모습인데. 아니 저 이거 뭐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저기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제가 음식점이 있다고 제가 듣고 왔거든요. 여기 식당 전시관이고요. 식당은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식당이 저 건너편에 있어요? 식당 전시관. 아 저게 식당이에요? 외관부터 범상치 않아 보이는 오늘의 대박집.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 바깥에 네.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골프품들이 쌓여. 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전시하는 건 밥 먹고 네네네. 그거 그냥 구경하시라고 한 바퀴 돌면서. 어, 아니, 장사 시작 안 하신 거죠? 네네, 장사 시작 아직 안 했어요. 네, 이천입니다. 이전화번호로 예약하셨나? 네, 예약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계속 전문이에요. 맛집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 날까지 예약해. 일요일까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치열한 예약 전쟁이 계속되고 마침내 가게 오픈 시간. 이야, 종까지요. 영업 시작을 맛있네.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손님들이 속속 모여드는데요. 순식간에 가게 안은 만석이 됐으니 과연 예약 전쟁이 승리한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특별한 맛의 정체는요? 와. 내가 바로 보양식의 왕위로 서이다. 쫄깃 탱글한 토종 딸기에 전복까지 더위에 지친 기력 충전시켜줄 토종 딱 백숙. 엄마 이거 인삼도 있는데? 인삼부터 먹. 흘리니까. 전복도 먹어야죠. 전복도 먹고 나서 먹는 거. 이어서 타우린이 풍부한 바다의 황제 전복으로 2차 기력 충전해 주시고요. 거대한 맛과 풍미 품은 토종 달그로 3차 풀 충전해 주면 원기 회복 완료됩니다. 힘내요. 맛있게 드셔라.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어 진짜로?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엄마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일반 닭백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대박집의 닭백숙. 부드러워. 살코기가 퍽퍽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부드러워요. 비린내가 난다든가 그렇잖아요. 네.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에요. 과연 독보적 육질로 손님들 입맛 평정했다는 백숙의 비밀은? 그 맛의 첫 번째 승부처는 단연 달기라는데요. 여기는 토종 따랐어요. 15호. 14호는 너무 작고 크면은 조금 더 육질이 안 좋잖아요. 신선한 토종닭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손질이랍니다. 기름이 있으면 빽빽한 맛이 없잖아요. 느끼하고. 달걀 잡내와 텁텁한 맛을 없애기 위해 지방을 하나하나 제거해 준다는 사장님. 이제 맛과 건강 더해줄 한약재 선수들을 입장시키는데요. 하나, 아직 끝이 아니다. 손님상에 출격하기 전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었으니. 어이 그런데 수치 여기서 왜 나와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항아리에 넣는 거죠. 닭 숙성하는 거. 아 숙성을 해요?
잡내 제거를 도와줄 첫 번째 비밀병기, 숯. 그리고 이게 우리 집의 비밀병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이 볏짚이라는데요. 볏짚으로 닭을 숙성하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볏짚에 고추균이라는 게 있대요. 단백질을 부드러운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숙성하는 동안에 부드러워지라고 볏짚을 쓰는 거예요. 오랜 연구 끝에 완성했다는 사장님만의 볏짚 숙성법. 온 창고에 24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요. 이제 24시간 동안 항아리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기만 하면 볏짚 숙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토종닭 완성입니다. 숙성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물렁물렁한데요. 숙성하고 나면 다리가 이렇게 탱탱해져요.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탄력 보이시나요? 대박의 비밀 첫 번째! 볏짚 숙성 신공으로 완성한 토종딸기 독보적 육질 되시겠다. 맛의 두 번째 승부처는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특제 육수라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또 어딘가요? 여기 어디예요? 설봉산. 설봉산이요? 네. 청정 자연 품은 이 산 속에 육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저희는 백숙 육수 할 적에 무조건 약수물만 써요. 탄산하고 철분이 많이 있어서 약수물만 써요. 하나, 약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최종 관문을 거쳐야 했으니 벼랑과 항아리에 약수를 붓기 시작하는 사장님. 약수물에는 철분이 많기 때문에 5일 동안 있으면 쓴맛이 없어져요. 5일 동안 숙성시킨 약수가 준비되면 이제 특제 육수의 두 번째 비법 공개! 둥글레하고 상황버섯이요. 구수한 향과 영양을 더하기 위해서 넣고 있어요. 정성이 엄청 들어가요. 노화 예방에 탁월한 둥글레와 면역력 향상에 좋은 상황버섯을 우려낸 물.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요? 상황버섯. 냄새를 잡아주고 건강해질 차례를 넣고 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찹쌀 위로 볏짚 숙성 토종 딱 올리고 세 가지 비법 품은 특제 육수 등장이요. 마지막으로 불위에서 뜨거운 연합작전 펼쳐주면 완성이니. 대박의 비밀 두 번째. 숙성 약수와 약재 우린물, 강황가루로 완성한 특제 육수로 맛과 풍미 끌어올려. 하지만 맛의 향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이한 거는 이게 누룽지탕이 맛있다는 거. 누룽지탕이 맛있다는 거. 누룽지탕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닭백숙 밑에 숨겨져 있었던 수상한 그릇. 이내 닭백숙을 지우자 황금빛 자태 뽐내는 누룽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한눈에 보기에도 침이 넘어가는 비주얼. 과연 황금 누룽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압력 밥솥 밑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자 토종 닭백숙을 빛내줄 최고의 조연 황금 누룽지가 등장하는데요. 밥알 하나하나 달걀의 깊은 풍미와 진한 특제 육수가 그대로 농축되어 압도적 담백함을 자랑한다는 사실. 여기에 누룽지의 소울메이트, 매일 아침 직접 담그는 겉절이 선수까지 맛 지원 사격 들어가주면 손님들 입맛은 단연 올킬! 이 누룽지하고 닭백숙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닭에 있는 아주 영양분들이 이 쌀 하나하나에 다 배어들어서 누룽지 맛이 보통 누룽지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맛을 완성하기 위해 누룽지 닭백숙에 올인한 지도 벌써 6년. 그렇다면 그동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코로나 왔을 때도요 그냥 괜찮았어요. 적자는 아니었었어요. 그게 집이 내 집이니까. 아, 여기 다요? 이게 1800평이 다 우리 거. 아니 그 돈은 어디서 모셨어요? 그 철강에서 물어갖고 그거 샀다리잖아요 사장님은. 철강? 그 고문수장에 갖고. 사장님이 계세요 여기 따로? 베일에 쌓인 또 다른 사장님을 만나러 가보는데요. 어라? 이분은?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그 식당 전시관 앞에서 만났던 분 맞죠? 네, 남편이에요. 20년간 고물상을 운영했던 남편은 평생 모은 골동품들로 손님들을 위한 전시관을 만들었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게 앞에 자리한 아름다운 정원 또한 남편의 작품이었으니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산책하며 쉴 수 있도록 남편 홀로 손수 꾸몄다죠. 가장 중요한 게 볼거리,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으로 봐야 재미가 있고 먹어야 재미가 있는 거. 대박의 비밀 세 번째,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오감 만족 식당 되시겠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네요.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행복하고. 상상 초월 숙성법과 레시피로 세상 하나뿐인 백숙을 완성했다는 부부,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박 행진 쭉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